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안삼거리 흐흐흥이라는 충청도 민요예요. 충청도 민요. 자, 이게 몇 분의 몇 박자일까요? 8분의 12박자. 8분의 표가 12개야, 12개. 자, 그리고 요 곡은 한 마디에 한 번씩 숨을 쉽니다. 한 마디에 한 번씩. 자, 우리 이거 처음부터 한번 같이 불어볼게요. 전주는 한 마디만 줄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다가 틀려도 그 다음 마디 준비하고 빨리빨리 나오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불어볼게요. 초견이에요. 처음엔 되게 힘들겠죠? 그래요. 정관보를 바로 보고 부르기가 쉽지 않고 또 이거 처음 부르는 곡을 바로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실력을 자꾸만 키워야 돼.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해주니까 하면서 내가 어디가 틀렸구나, 내가 여기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거 확실하게 알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집에서 악보 그냥 바로 보고 불렀을 때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선생님하고 같이 또 연습해요. 한번 다시 불어보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조금 손 정관보 보면서 따라는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럼요. 지금 두 번밖에 안 했잖아요. 아직 세번더 해야 돼. 세번더 해야 돼. 자, 혹시 여기 보다가 같은 음이 나올 땐 약간의 텅깅을 두두두두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디가 같이 나와요? 처음에 나오잖아요. 무무 천안 할때 도도 할때 무무 나오죠. 그다음에 둘째 마디도 마찬가지로 무무 나오죠. 셋째 마디 뭐가 나와요? 태태태태태가 태태태태태태 해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넷째 마디 무무 나오죠. 와, 다시 무무 나오고 막 그러네요. 예, 그럴 땐 약간의 텅깅으로 두두두두두, 아니면 조금 더 세게 부르고 싶다 그럼 투투투 해가지고 부는 게 좋아요. 또 선생님마다 다 달라요. 뭐 어떤 선생님은 루루루 후후후 막또 하는 게 다르니까 조용히 소리가 통통통 호흡하면서 아랫배를 살짝살짝 건드려서 할수 있는 그 여기는 혀치기라고 하죠. 혀치기. 예, 텅깅이 아니라 혀치기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할 만은 하겠죠? 그런데 선생님, 소리가 처음이잖아.
우리에게 이거를 강의를 지금 선생님 만약에 끝까지 하잖아? 그럼 그거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세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그런 식으로만 들으면 여러분들 다 잘할 거야. 여러분들을 굉장히 빠르거든. 빨라. 그런데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안 될까? 호흡이 약간 좀 딸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은 빠르게 순식간에 확 하고 숨 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능력에 또 숨 쉰다고 거기서 뚝 멈춰버리면 안 되거든. 자, 그런데 악보상에는 한마디씩 숨 쉬게 되어 있어. 자, 근데 그걸 조금 조금씩 늘릴 수 있는 실력을 가져오면 좀 좋겠네. 다시 처음부터 준비. 천안삼거리야 어디 민요? 충청도 민요. 8분의 12박자.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운지가 자연스럽게 되면 참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게 하려고 했지 않았는데도 막 손가락이 돌아가요. 어? 참 그건 능력인데 능력. 연습 많이 한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야. 그냥 딴 생각하고 있어도 손이 가는 거야. 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혹시 정관복 그런 친구 없어? 우혁. 그럼요. 선생님 이 정도는 쉽죠. 땡큐 땡큐 땡큐. 그러면 선생님 보람을 느껴요. 다시 한번 해보자. 달라. 그리고 이 곡은 내한테 너무 잘 맞는 곡인 것 같아. 이 곡은 너무 쉬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건 너무 어려워요. 이 곡은 쉬워요. 또 이 곡은 선생님 어려워요. 저번에 했던 곡은 쉽던데. 자기한테 그 또 맞는 곡이 있어.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더 여러분들 기량이 좋아졌으면 좋겠어. 자, 천안삼거리. 이게 듣다 보니까는 이제 민요도 조금 이제 익숙해지고 친숙해지지 않아? 우린 케이팝에 조금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적응돼 있잖아. BTS 같은. 근데 선생님은 막 그 곡들은 막 해가지고 너무 빨라.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 근데 되게 신나고 좋아.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막 인기가 좋으니까 너무 좋긴 해. 그래도 우리 국악도 조금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어. 자, 다시 한번 천안 삼거리 후후후 한번 해보자.
할게요. 어떻습니까? 할만해요? 선생님, 이제 악보가 이제 보여요. 지금이라도 보이면 다행인데, 선생님 안 보여요. 계속 돌려봐. 자, 천안삼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여러분 오늘 연습 마칠게. 천안삼거리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준비 다 같이 숨 쉬고 복식 호흡이야. 시작. 수고 많았어요. 전원상거리 안녕.